돈. 하지 말고 트림 하고자. 자, 얼마나 샜는가. 아이고야. 점심이 나왔습니다. 또 삼계탕이네요. 어제도 먹었는데. 밥 되게 잘 나온다. 맛있겠다. 아직인가? 남편은 지금 아기 출생신고하고 이것저것 처리할 일이 있어가지고 집에도 가서 빨래도 하고 와야 돼서 조리원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샴푸 서비스를 받고 왔고요. 아까 샴푸 서비스 받고 몸무게를 재고 왔는데 제가 53.78 이렇게 얘기를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49kg였기 때문에 4kg 정도가 빠졌어요. 아기 몸무게 정도만 빠졌는데 앞으로 꾸준히 점점 줄겠죠. 줄어야 되는데. 아니 그래서 온다고 얘기했다. 나중에 저녁에 온다고. 진짜 평생 먹을 미역 이번에 다 먹은 것 같다. 아빠가 된 느낌이 약간 실감이 나네. 나 원래 아빠였다. 신경 좀 세라도 해라. 머리 헤이아치 같은데. 와. 돈. 얘 뭐해. 얘 뭔가 하나? 아니야. 그치? 지난해 우리 산에 안 울고 그 바로 주면 안 되잖아. 이 상태에서 뭐 토하잖아.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지? 일단 들어서 자기가 각을 좀 아침밥 스타일. 눈꼬를 왜 이렇게 많이 켰지? 3시 40분 뒤면 노자중심 시간이라서 세수도 하기 전에 밥을 먹어야 돼. 사양하기다. 아 무서워. 오늘 뭐 어때? 뭐? 또 밥이 온다. 또 징글징글하게 먹인다. 지금 이제 저녁 시간인데 좀 있으면은 25분 있으면 또 아기 모자동실 시간이라서 빨리 밥을 먹어야 됩니다. 맛은 있는데 너무 사육향 아닌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해서 깨워야 되는. 지금 제가 아기 낳은 지 6일 차가 되는 날인데 월요일에 실밥을 뽑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샤워를 못해요. 샤워 타월로 복복복복 닦고 있습니다. 남편 잠깐 편의점 갔다 와서 아이스크림 월드콘 사와서 먹고 있는데 원래 금주거든요. 아기 클 때까지 3개월까지 금주인데 오늘은 제가 맥주 한 캔 해도 된다고 허락을 해서 곳에 좋다고 와가지고 맥주 한 캔 사왔네요.
점심에는 미역국이 안 나와서 너무 좋아. 희한하게 새끼들 꼬박꼬박 먹고 간식도 3번씩 먹는데 몸무게가 줄어드는 게 너무 신기해. 똑같은 옷에 똑같은 머리를 똑같은 자리니까 날짜가 언젠지도 모르겠다. 귀여워. 근데 누군데? 사쿠라. 아 사쿠라. 진짜 완전 일본인인가? 응. 그냥 일본 사람. 어느 정도로 이쁜 건데? 딱 봐도 이쁘잖아. 네. 그러니까 일본... 일본에서도 인기 많나? 많지. 나보기 자기는 자상하고 그렇게 못하는 게 아니라 딸한테는 가야 되는 게 엄청 많은 거네. 딸은 딸이잖아. 찌르보지 말라고. 엄마 찌르보지 마. 자꾸 엄마 찌르보네. 오빠 찌르는데? 아, 잠 안 자? 응? 응. 말 걸지 말라잖아. 좀 찾는 건데. 자나. 트림 하고 자라 임마. 센 척하지. 어이가 없네. 오늘 애기 대학병원에 심장 검사를 받으러 갔다 왔는데 태어나자마자 이게 심장 잡음? 심장 쪽에 잡음이 들린다고 큰 병원 가서 검사해보라고 해가지고 갔다 왔는데 애기들이 원래 그런 경우가 많다 그래서 별 문제 아니고 아주 건강하고. 야, 오늘 처음으로 병원을 아기를 데리고 두 군데나 갔다 왔는데 대기하면서 분유 먹이고 초음파 보고 왔는데 또 쉬해가지고 갈고 집에 가는 길에 또 똥 싸가지고 집 들러서 또 갈고. 저희 오늘 몇 시에 집에 가? 오늘부터 혼잔데. 실시간으로 애기 보면서 영상 편집하면서 남편이랑 카톡하고 있어요. 관심은 없긴 하지만 TV까지 틀어놓고 혼자 있으니까 너무 적적하네요. 집에 가고 싶다. 사장님 왜 그래? 엄마 한 술 뜨려고 하니까 또 똥을 싸네. 한숟갈도 못 먹었는데. 알았어, 해줄게. 이제 너무하는 거 아니야? 어? 한 숟갈 막 들려야 되는데. 혼자 얼마나 됐는가? 아이고야. 아, 미안. 귀신 꼬꾸했다. 방금 밥 먹었다며. 알았어, 줄게. 아이고, 줄게. 아. 안 뺏어 먹어. 엄마에 관심 없어. 똥 싸고 밥 먹고 또 슬림 시켜야 되잖아. 착각하지 마. 엄마 대체 몇 번을 싸는 거야? 다이어트 도와주는 거구나 엄마. 살 빼라고. 응? 밥 먹을 시간 내주네. 이거 밥 먹은 지 30분도 안 됐잖아. 어처구니가 없다 진짜. 비가 너무 많이 와요. 잠깐 누워있다가 눈 붙이고 일어났는데 또 바비가 있네요 또.
배가 아직까지 통증이 좀 있어서 진통제 준비해놨고, 제가 아까 좀 제왕절개의 흉터에 대해서 좀 찾아봤는데 평균적으로 11cm에서 13cm 정도를 찢는데요. 근데 저는 20cm는 넘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아픈가 싶어요. 너무 많이 째서 그런가? 오늘은 아침을 아기가 별의별 이벤트를 다 벌이는 바람에 못 먹어서 저녁은 좀 천천히, 이제 애 올려면 30분 남았으니까. 비가 와서 그런가 계속 하루 종일 지금 비가 오고 막 그래서 기분이 축 처지는 느낌입니다. 그거 미역국도 그만 먹고 싶어요. TV 없었으면은 진짜 우울했을 것 같아. TV를 안 보는데 평소에 일단 시끄럽게 틀어놓으니까 조금 나은 것 같아. 혼자 있는 시간이 길다 보니까. 그래도 한 24시 먹었는데 잘 자고 있나? 어? 얼굴에게 처박으면 안 되지. 자지 말고 트림하고 자. 트림하고 자. 아기는 다행히 잠을 자고 편집을 좀 하려고 노트북을 켰습니다. 주무세요. 응? 울지마. 울지마. 남편 없이 혼자 하려니까 뭔가 불안하고 외롭고 심심하고 그러네요.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자꾸 막 슬퍼져.